네, 투데이 마감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수 자체가 크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네요.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이 좀 많이 붙이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쪽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HLB가 7% 이상 또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자꾸 매도를 늘려요. 코스피 쪽에서 현물 쪽에서요. 1,000억이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김세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재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이었습니다. 서명이죠. 예. 이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와 비슷하게 장 초반에 좀 하락폭이 컸다가 이게 어느 정도 프라이스 인을 할까 이렇게 좀 이렇게 낙폭을 줄이다가 이제 장 막판에 대부분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도 상원, 미국 의회에서 상원 그리고 하원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트럼프에게 일단 일주일이 주어졌습니다. 네. 일주일이 주면서 서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할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해도 일단 뭐 악재일 수도 네. 악재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이 서명을 좀 연기시켰다는 점에서 네. 뭐 시진핑과 함께 서 있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표현을 해서 아마 이 서명은 좀 미룰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8시에 이렇게 소식이 출사 나오면서, 일어버리네요. 네. 예. 그러면서 여기를 보시면 미국 S&P 500의 선물 가격인데, 8시 딱 되자마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장은 크게 하락, 크게 쇼크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홍콩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그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홍콩 정부에서는 홍콩 정부도 사실 베이징 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예. 강력한 반대를 하고 굉장히 큰 유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중국 외교부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는데, 계속적으로 홍콩에 관련돼서 간섭을 할 경우 단호한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이런 간섭에 대한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여기 관련돼서 노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단 오전에 이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유명한 언론사들, 월스트리트 저널, FT 여러 언론사들에서 이렇게 오피니언 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사설. 예. 내고 있는데, 정말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정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한 획을 그었다. 왜냐면 미국 법적으로 이제 1년마다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두개 시스템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는지 판단을 하는 건데, 한 나라의 국가의 내정을 다른 국가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국에서는 되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봤었습니다. 홍콩 증시가 오히려 이제 서명을 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푹 빠진 거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금융시장 쪽은 중국과 미국이 뭔가 잘 합의를 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어긋난 이야기가 나오면 증시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중국 기분 나쁘죠. 네. 이 12월 15일까지 지금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네. 돼버리면 이제 그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연기는 될 것인지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게 되는 거라서 네.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서도 이거 내정 간섭이라고 네. 네. 그랬었는데 그 사설도 그렇고 일단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얘기가 될것 같아요. 그때 이제 캐리람 장관이라고 그러나요? 네. 어떻게 그분이 뭐 이제 뭐 하나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홍콩 시장도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거는 시작일 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또 지금까지 이 이슈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홍콩 증시는 항셍지수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0.1% 정도의 하락이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좀 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0.5%고 우리나라도 0.3% 정도의 하락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뚝 떨어진 다음에 시세를 좀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단 거래량도 없고 이제 심리도 예전만치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